언니, 지금 신랑이랑 사이 괜찮아요? 좀안 좋아요. 우리 언니가 공방이 든게좀 오래되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신 지가. 근데 언니 혹시 나 미안한데, 신랑 말고 만나시는 분 없어? 그냥 있긴 있어요. 남자 또 있죠? 친구. 얼마나 되셨어, 이분? 3년? 3년. 그냥 연애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친구처럼. 부담 없이. 자, 우리 언니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부부 사이에 공방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공방은 내가 각방을 쓰거나, 엄마, 그 다음에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혹은 또, 각자, 각기,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시거든. 이게 좀 되셨어요, 언니. 하루 이틀 일은 아니시고, 이게 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상담자분은, 언니 지금 본인이 돈줄이 막힌 것도 조금 됐어요. 금전적으로 조금 회전이 지금 조금 많이 안 되셔.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미인이시거든, 언니. 근데, 내가 우울증?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업다운이 되게 심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흔들려 버렸어. 내 생활이 흔들려 버렸어.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언니, 어디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지 방향을 조금 잃어버린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언니. 이해하셨어요? 5년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밖에서 만나시는 분이 있더라도, 마음 못 잡아요, 언니. 이거는 그냥 스치는 인연이거든요. 명백하게. 그 다음에 지금 대주도, 엄마. 우리 대주가 35, 36, 37, 이 자락에, 엄마, 운은 들어왔었지만, 내가 이 운을 발복하지 못하고, 운을 써먹지를 못한 거야, 언니. 직장 다니셔, 이분? 지금 아니요. 놀고 있어요? 운을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요때 그이 앞전 삼재, 언니. 이 앞전 산재 때 한마디로 다 깨져버렸어. 이해했어?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부터 이 사람이 35, 37, 이때부터 막 운수를 계속 안 좋은 운수를 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금전에도 막히고, 언니하고도 등을 돌리게 됐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해하셨어? 근데 우리 언니는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대주가 조금 하는 일이 좀 풀리고, 나를 조금 더 도닥여진다면 돌아갈 생각은 있거든. 근데 또 한쪽의 마음 한켠으로는 놓고 싶은 마음도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두려운 거야, 언니. 이해하셨어? 많이 두렵다 하시거든. 근데 언니야, 내가 하나만 일러줄게. 우리 언니가 지금 44, 45살까지, 언니, 계속 이혼과 이 공방수와 이별수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멈추지를 않아, 언니.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4살까지는 죽었다 깨도,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 이혼을 하든, 그냥 이 남자를 데리고 살건, 갱생이 안될것 같으면 그냥 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사회생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떤 거, 이렇게 가장의 책임을,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대주도. 지금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을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이 지금 돼 있거든? 어느 순간. 한마디로 내가 똥 밟은 느낌 알지? 내 인생의 똥 밟은 느낌. 맞아, 아니야, 언니? 네, 맞아요. 이렇게 아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남자랑 계속 우울하게 살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이런 환상도 없이, 내가 나 혼자 그냥 좀 편히 살고, 내 마음 편해야지 되는 거잖아. 내가 버틸 때까지 지금 너무 많이 버텨버렸다거든? 아니야? 맞아요. 못가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언니는 지금. 지금 하시는 일에서 브레이크가 조금 많이 걸리신 지가도 터덕터덕 지금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계속 고비고비를 넘어왔거든. 근데 이 고비도 가정하고 같이 맞물렸어. 내가 그냥 이끌고 온 거야. 가정이랑 일이랑 막 이끌고 왔는데, 지금은 언니가 내년까지기라 그런다, 언니? 예? 내가 결정을 좀 하셔. 응?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내가 너무 아파, 언니. 예? 내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기까지, 예? 이건 좋은 거는 아니야, 언니. 이해하지? 네.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대주를 보니까 이 대주도 나몰라라 하고, 방관, 그 다음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는 우리 대주가 먼저 나한테 실망하고 실수를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언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지, 언니?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내년, 경자년,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는 내가 가정이라는, 네? 이거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언니, 나는 과하만 사성이라고 될 수 있으면 일부 종사 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언니 그게 안 돼. 이게 제일 크다 그래. 나의 걸림돌. 내가 활기차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친구처럼 만난다고 해도 언니 죄인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한테도 마음을 못 붙이거든, 솔직히. 이해했어요? 네. 이 사람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언니가 명백한 거.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에 언니 그늘이 너무 많이 있어. 남들은 이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응? 언니?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내가 정말 금전이, 솔직히 우리 언니가 움직이면은 돈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움직이고 내 능력껏 살았어, 이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게 아니야. 네. 이해하셨어? 네. 남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었을 때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내가 그거를 받기 위하고 내 돈이 되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내놓고 산 사람이야.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그래서 네. 언니, 차라리, 언니, 네. 멋있게 살아. 어느 순간 내가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언니, 내 삶이 구질구질해지고 구차해져서 지금 내가 더 우울한 거거든?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러면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놓는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응? 이해했어? 나를 조금 사랑할 시간을 좀 줘. 사랑받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거 남자한테 뭐 해서 사랑받는 거, 그거 이미 놓은 지 오래됐대, 언니 너. 응? 네. 근데 내 마음이 아픈 거고, 내 생활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맞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씩 울컥 올라온대. 그 다음에 돈도 안 쌓여. 네. 이 옷이랑 살면서, 네. 내 대주랑 살면서,
돈으로 다 전부는 아니지만 언니야, 진짜 띠로 봐서는 맞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우리 언니 평생 뒤치다꺼리할걸? 궁금한 거 언니. 그 사람이 지금 건강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사람 건강도 좀 그렇고, 저도 뭐 건강한 편은 아니어서, 건강이 조금. 이 옷이 네? 지금 대주 말하지. 예. 대주 어디가 진 아파요, 언니? 간 쪽으로 좀안 좋아요. 간 쪽. 근데 언니, 이 사람은 언니 이게 고질병이야. 이게 고착됐다는 얘기야. 어? 근데 이 사람도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 언니. 네, 맞아요. 어?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노력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언니. 응? 근데 언니, 나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는 이 대주는 언니야. 우리 언니하고, 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했어요? 우리 지금 안땅 기주랑 둘이, 흰머리가 날 때까지 늙어가려고 하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거를 감당을 하실 수 있으면 가시는데, 나 너무 지쳤다 그래, 우리 지금 언니가. 네, 맞아요. 돈에도 지치고, 사람에도 지치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환경이라는 거는 사람들이겠죠, 언니? 어느 쪽 얘기하는지 알죠, 언니? 시대. 이해하셨어요, 언니? 그래서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나는 혼자 정말 멋있게 살수 있는 여자거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언니, 지금 언니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 언니. 예? 그래서 좀만 더 버티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응?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우리 언니는 지금. 응? 가정으로 조금 단도리를 해야 될게 너무 많으셔. 서로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지. 언니가 이 대주한테 만나면서 많이 힘들고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 그래. 이해했었니? 그래서 그냥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헤어지는 거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 같대. 마치 친구처럼 그냥 조금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같은 일 하신 분이에요. 그치? 예? 같은 한 직장이에요. 그래 보여, 언니. 이해하셨어? 근데 대주를 조금, 언니, 이거를 좀 결정을 좀 내셔야 될것 같아. 쉽게 이 사람이 무슨 변화하거나 뭐 하지는 않는다 그러셨니? 예? 고집도 세고. 근데 우리 언니 너 정말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본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계속 못 내리고 못 내리고 뭐 그런 거죠. 왜냐면 언니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내가 좋았거든.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이거든. 내가 독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너희들 언니 나이 44까지 본다 그래. 44까지 보여요? 그때까지 내가 무조건 결정한대. 44까지? 44까지.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OC 대주 지금, 대주님 지금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지금, 이 지금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 앞에도 안 좋아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는 싶은데, 보복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조금 약간 조현병 같은 그런 기질도 약간 보여요. 있다 보면.
그래서 쉽게 또 나오지도 못하겠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법의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응? 법의 힘.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 근데 그래야지만 언니도 살고 아이들도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어? 이 대주가 지금 오래됐다 그런다고, 이렇게 된 지가. 맞아요. 그냥 하루 이틀 일 아니야. 네. 힘내, 언니. 올해 운 나쁘지 않아.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언니 돈좀 만졌어야 돼. 이해했죠, 언니? 올해는 문서운도 있고. 이해하셨어? 사실 올해 운 코로나 아니었으면 나쁜 운 아니었었다고. 명심해, 언니. 오히려 신랑이 올해 안 좋아. 남편분이 올해 안 좋다고. 갇혀 있어, 갇혀 있어. 갇혀 있어요? 그럼 감옥을 간다는 건가요? 아니, 갇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꼼짝마 있지. 어디 가도 동서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답답할 거라고. 언니보다 대주가 더 답답해. 이해했지? 그래서 올해는 신랑이 조금 몸 아프다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신경 예민? 히스테리? 이거가 좀 심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병은 아니다. 이해했어요? 귀신병은 아니고, 이 대주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더지랄이야. 맞아요. 한마디로, 나 이런 말 해도 되니? 셔터맨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지. 인물도 못 났어. 가진 것도 못 났어. 근데, 나한테 못 해. 바람 펴. 그러면 옛날 어른들 꽃가 간다 하지? 딱 그런 느낌. 안 맞다, 너희 둘이. 이해했죠? 힘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건강은 좀 어떤가 해서요. 언니, 올해 사실은 작년 서른, 우리 언니가 일곱에 한번 일곱, 여덟에 문서 한번 잡았어요, 언니? 문서요? 아니, 그런 거 변동이동수도 없었어? 없는데.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몸이 아픈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다거든? 3년. 응? 근데 지금 어디 아프셨니? 4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3, 4년 되셨다거든, 언니? 예? 3, 4년, 3년 정도, 37자락, 8자락, 이때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우리 언니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언니. 오히려 언니, 작년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 언니? 마음도, 몸도? 언니? 근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하시는 일에 지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렇지, 우리 언니 개인적으로는 마음은 조금 더 수그러졌어, 언니.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항상 이런 업다운, 기분의 업다운을 주는 거는 이 오씨 대주야. 이 대주님 때문에 우리 언니가 가정사가 복잡하니까 하루에도 낙이 없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셔, 언니. 근데 일적으로는 불명하게 이 코로나 지나시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니까, 내다 쓰고 갖다 쓴거 다시 채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셔,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네.